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목요일 희양수산입니다. 오늘 4천의 상자 일판됐습니다. 소형 13척, 중대형 11척, 좌망 6척에서 30척이고요. 갈치 많네요. 갈치 조기가 많습니다. 이 없는 거한 띠짜리. 고기 슬슬 커지고 있어요. 보니까 한두 마리씩 이제 좀덜 들어갑니다. 일주일 전보다. 실석 저기 위에 크고, 한 줄, 가운데 한줄 크고, 양 사이드 조금 더 작고, 안에는 새끼들. 저기도 이제 아주 큰 사이즈는 아니니까, 난 크기가 똑같은 걸 먹고 싶다. 그러면 유자망 저기 몇 미, 뭐, 180미, 160, 140, 이렇게 한 상자 같은 무게로 양이 줄어드는, 늘어나는, 그거는 고기 사이즈가 같고, 이놈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잔조개도 빼놨고, 칠석으로 담은 겁니다. 일곱 줄로. 전체적으로 이제 사이즈가 딱 칠석도 속이 좀큰게 있어요. 그런 것은 난 배값 배로 나갑니다. 다른 것들에 비해서. 자, 이쪽도 출석이 있네요. 제일 작은 걸 저기 이렇게 빼놓고, 중간, 이거보다 조금 더큰 친구들, 여기는 위에만 커요. 위에는, 속은 이런 친구들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위에 다섯 마리, 가운데 센터에 다섯 마리 크고, 개 중에 또큰 것들을 가운데 한 마리씩 이렇게 돋보이게 또 있습니다. 그 앞뒤로 이렇게 줄 세워 있는 친구들은 이 친구보다 조금 더큰 친구들. 그런 거 총해서 한 40마리에서 40, 45마리 가까이. 속은 잘다. 그래서 이제 두루 활용하시면 돼요. 쓰임에 따라서. 자, 박대, 서대 새끼들. 오징어도 조금 있고. 잡어가 많진 않습니다. 근해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갈치들이 많고, 또 물이 좋다 보니까 활갈치는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배한 척에 한 상자에서 두 상자. 물때가 좋으니까요. 주말에, 중간에 이제 휴일이나 주말에 끼고 이러면, 경매가 없는 날들이 하루 이틀씩 끼면 당연히 파 생선들이 조금 더 늘어나죠. 조기 많이 잡았습니다. 생각보다 밥이 많죠. 크기가 큰, 양이 많습니다. 잔조개들 이런 것도 쓰시기 나름이에요. 국물 맛이 좋아요. 저는 유자망보다 안강망 고기를 조금 더 선호합니다. 어머니는 당연하고요. 허나 비싸죠. 더 유자망의 장점은 씨알이 크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값일 때 사람마다 이제 취향이 틀려요. 고기를 이제 생선은 아무래도 크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맛, 그 생선 맛의 그 깊이를 알려면 사실 얼마나 계실까? 매일 드시는 분들 압니다. 매일 생선을 안 끊기고 드시는 분들은 좀알수 있는데, 자연산하고 양식도 사실 구분하기 힘들잖아요. 같은 어종을 똑같이 회로 썰어놨는데, 그러면 이제 회 만지시는 분들, 사장님들이나 뭐 완전 미식가들이나 알지, 일반인들 사실 알기 힘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갈치 한 띠짜리들, 띠 없는 친구들, 병어 조금 있고요. 숫게, 서해에서 숫게가 많이 나오대요. 요즘 가격 저렴하더라고요. 쇼코 오징어 20마리 한 상자들은. 오징어, 고등어 보입니다. 얼추 보이는 것들이 아주 소고, 중고등어, 대고등어 25미부터 대고등어입니다. 여기는 20미, 5마리, 가운데 5마리, 25미. 반찬하기 좋습니다. 이렇게 장거라고 해도 중고등어에도 괜찮아요. 홍어뼈가 두 척이 있네요. 홍어는 이제 서해에서 많이 나죠. 흑산도부터 쭉 서해를 훑어서 저 위에 대청도까지
요청 종어들이 유통이 많이 됩니다. 목포에서도 나올 때는 이렇게 확 나오고 안 나올 때는 딱 끊기고. 자, 돌아가서 반대쪽 한번 가보겠습니다. 끝으로. 아, 꽃게하고 반대쪽 소형떼들 고루고루. 오, 대화. 대화가 나왔어요. 암대합니다. 오, 대화를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는 암대야, 쑥대야 섞여 있고요. 자연산대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국물 맛도 좋고. 약을 안 치다 보니까, 요즘 또 뭐 흰다리 새우도 약을 안 친 것이 있다고 하는데, 무항생제 될 수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 찾아 드시면 더 좋습니다. 양식을 드실 때는 약을 좀 안 치는 게 아무래도 좋죠. 저희 이제 대하나 오돌이 나올 때 고객 중에는 양식장 사장님도 계십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죠. 고기가 양식은 확실히 근데 싱싱하죠. 팔딱팔딱 살아있는 거. 우리 왕새우 구이집 가면 저도 뭐 한 번씩 즐겨 먹습니다만 싱싱하고 맛있어요. 그것도 띠 없는 친구들. 그러나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안 드십니다. 사람의 기호의 차이도 있고 생각의 차이도 있으니까요. 잡어들, 오징어하고 한치 이렇게 많이 안 잡힐 때는 이렇게 막 조금씩 섞어서 경매내고. 저희 같은 경우는 막 고시삼치에다가 신성대에다가 뭐에다 이상한 것들. 자, 품종 소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기 갈치가 많다. 잡어도 조금 다양해지고 있고 어제보다 양이 좀 줄었네요. 홍어가 오랜만에 나왔고요. 자, 품종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비 옵니다. 비 예보 잘 보시고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